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할 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자신이 경찰이라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는데요.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전세 사기를 걱정할 때만 해도 김 씨는 자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웃집이 가압류가 걸렸다는 얘기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역시 자신의 전셋집도 며칠 전 모르는 사람 명의로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받지도 않고 그 뒤로는 천천히 인터넷이랑 수도 공동 전기가 다 끊기게 되는. 얼마 뒤 일대에선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세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조력도 받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날려버렸으니까 굉장히 처참했죠. 공통점은 바로 임대인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집주인 40대 이모 씨. 그는 계약 당시 자신이 경찰관이라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신분이 보장되니 믿어도 된다. 자신이 청와대 경비 업무도 했고 관내 경찰서에서도 근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경찰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었냐라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일 때 순찰을 많이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건물들을 많이 알수 있었다고. 실제로 이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4월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17건, 피해 액수는 약 25억 원에 달합니다. 이씨 소유의 일대 건물은 파악된 것만 8채로 은행 대출로 집을 산뒤 전세금으로 갚으며 건물을 늘려가다 빚 감당에 실패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에 경찰 사칭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